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월 프랑스를 국빈 방문했는데 엘리제궁 만찬이 화제였어요. 르피가로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인 스타 셰프 피에르 가니에를 비롯해서 프랑스 대표 요리사 3명이 출동해 화려한 코스 요리를 준비했고요. 와인도 정말 다양하게 내놨다고 하는데 부르고뉴 와인하우스죠. 에두아르 들로네의 꼬르동 샤를마뉴 그랑크루에 이어서 보르도 오데샤또 라피트 로실드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특히 눈길을 끈 게 저도 얼마 전에 맛본 페리에주의 벨에포크 로제 샴페인이 디저트 즐길 때 나왔다는 건데요. 엘리제궁 만찬에 로제 샴페인 등장한 건 극히 이례적인 건데 프랑스 언론들은 붉은색 좋아하는 중국 문화를 고려해서 일부러 로제를 골랐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한 마크롱 시진핑에게 한보따리 선물도 안겨줬는데 이 선물 꾸러미에는 로고를 진주로 박은 샤넬백도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AP통신을 비롯한 세계 언론이 주목한 건 바로 꼬냑이었어요. 왜냐? 다들 아시겠지만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 때리기로 하면서 중국도 꼬냑 같은 유럽산 브랜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마크롱의 선물은 무역 갈등을 완화하려는 일명 꼬냑 외교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 주석에게 선물한 꼬냑 대체 뭐였을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위스키뿐만 아니라 꼬냑도 무척 좋아하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오늘은 마크롱이 시진핑에게 선물한 두 가지 꼬냑 가운데 하나죠. 왕의 꼬냑이자 꼬냑의 왕으로도 불리는 럭셔리의 대명사 루이 13세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공병 거래해 본 적 있으세요? 그동안 제가 본 공병 중에 제일 비쌌던 게 바로 이 루이 13세였는데요. 여러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작년에 루이 13세 한정판 블랙펄 공병 세트 하나가 중고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왔는데 가격이 얼마였느냐? 무려 450만원이었어요. 이거 지금도 중고나라에 349만원에 올라와 있던데요. 아니 무슨 빈병 하나가 3,400만원 호가한다? 야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블랙펄 같은 희귀 한정판까지는 아니더라도 루이 13세라는 이름만 붙어 있으면 빈병도 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중고나라 매물을 보면 루이 13세 기본 제품 클래식 디켄터 공병만 해도 보통 25만원에서 30만원에 올라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루이 13세 대체 어떤 꼬냑이기에 빈병마저도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는 걸까요? 자, 꼬냑의 왕 루이 13세는 1724년에 설립돼서 올해로 정확히 300주년을 맞은 레미 마틴, 즉 레미 마르땡이 갖고 있는 럭셔리 꼬냑 브랜드인데요. 레미 마틴이 처음부터 이 루이 13세를 만든 건 아니고요. 창업 이후 150년이 흐른 1874년 당시 경영자였던 창업자의 증손자 폴 에밀 레미 마르땡이 탄생시켰다고 해요. 당시 폴 에밀은 하우스 설립 150주년을 기념해서 아끼고 아껴놨던 최고 숙성 원액을 꺼내서 블렌딩을 했는데 명색이 150주년 기념 제품이다 보니까 이걸 평범한 병에 담고 싶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떤 병에 담을까 하다가 자신이 수집해서 소장하고 있던 골동품 하나를 떠올리게 됐는데 이 골동품 뭐였냐면 꼬냑 옆에 있는 도시인 자르냑에서 1569년에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 자르냑 전투 현장에서 발견된 16세기 프랑스 기사가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 플라스크였어요. 야 바로 이거다 싶었던 폴 에밀은 이 골동품 플라스크를 본뜬 디켄터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최고급 꼬냑을 담았으니 그게 바로 지금의 루이 13세가 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 루이 13세 디켄터는요 명품 크리스탈 제조사죠 바카라의 장인들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타임 컬렉션 오리진 1874나 시티 오브 라이트 1900 같은 한정판 디켄터는 에르메스의 크리스탈 브랜드 생루이에서 디자인을 살짝 변형해서 만들기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바카라 장인들이 만드는 700ml 클래식 디켄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병목을 보시면 20캐럿짜리 금장 장식이 되어 있는 게 눈에 좀 띄고요. 옆면에는 16세기 프랑스 기사의 플라스크처럼 돌기, 즉 스파이크가 달려있죠. 또 이 병에 박혀있는 문양 궁금한 분 있으실 텐데 이건 플레르 드 리스, 즉
백합꽃 문장인데요. 예로부터 프랑스 왕가에서 이런 백합 문장을 썼다고 해요. 이렇게 외관부터 특별하고 화려하다 보니까 레미 마틴에서는 루이 13세를 정말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보시는 이 50mm 미니어처, 야 이거 상당히 귀엽고 예쁘죠? 또 대용량으로는 1.5L 매그넘 사이즈, 뭐 3L 제로보암, 그리고 6L 마추살렘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2018년에는 무려 9L짜리 제품까지 내놨는데 바카라 장인 20명이 협력해서 만든 이 초대형 살마나자르 디켄터는 병 자체 무게만 15kg에 달한다고 합니다. 혹시 역사에 실존했던 왕의 이름을 내건 술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나는데 스카치에서는 달모어의 킹 알렉산더 3세라든가 조니 워커의 킹 조지 5세 같은 게 떠오르고요. 중국 술 중에는 청나라 건륭 황제 이름을 딴 건륭 어주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 어주라는 브랜드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을 내세운 브랜드가 참 많고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스러운 걸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루이 13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한정판은 수천에서 억 단위 넘어가는 게 많고요. 가장 기본인 클래식 디켄터만 해도 국내 판매 가격 대략 뭐 4,500만 원 선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레미 마틴에서는 이렇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브랜드에 왜 하필 루이 13세란 이름을 내걸었을까요? 네, 레미마틴 홈페이지에서 설명한 걸 보니까요. 레미마르땡 가문이 프랑스 꼬냑 지방에 처음 정착했을 때 당시 왕이 루이 13세였고요. 게다가 이 루이 13세 왕은 꼬냑의 수호자로 불릴 만큼 꼬냑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왕의 이름을 내건 데다 디켄터도 뭐 눈에 띄게 아름답고 무엇보다 레미마틴이 갖고 있는 최고의 원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루이 13세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주목을 받으면서 럭셔리 꼬냑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1938년 영국 왕이었던 조지 6세가 훗날 여왕이 되는 딸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프랑스 베르사유 궁을 찾았을 때 대접받은 술도 루이 13세였다고 하고요. 처칠 수상 역시 1948년 프로방스를 여행할 때 이 루이 13세를 즐겼다라는 기록도 있던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거서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란 작품 다들 아시죠? 영화나 드라마로도 여러 번 각색된 이 작품 배경이 꿈의 기차로 불렸던 오리엔트 급행,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인데요. 1920년대 말 이 오리엔트 급행 VIP 손님들이 기차 안에서 즐겼던 꼬냑도 루이 13세였고요. 1935년에는 당시 세계 최고의 초고화 여객선 노르망디 호가 프랑스에서 뉴욕까지 역사적인 첫 항해를 했는데 이때 퍼스트 클래스 손님들한테 제공된 꼬냑도 루이 13세였어요. 또한 1980년대에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기에도 루이 13세가 실렸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루이 13세가 기차나 배 그리고 항공기를 타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레미 마틴에서는 이걸 테마로 초럭셔리 한정판 제품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게 바로 호사스러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명 루이 13 에르메스 트렁크, 정식 이름으로는 로디세 돈라, 즉 왕의 여행인데요. 포브스 기사를 보니까요, 1.75L짜리 루이 13세 꼬냑하고 생루이에서 만든 튤립 그라스를 에르메스가 제작한 소가죽 케이스에 담았다고 하는데 많이 만든 것도 아니고 딱 3세트 만들어서 런던, 뉴욕, 홍콩 경매에 하나씩 내놨는데 경매로 팔린 이 3개 세트의 낙찰 금액 다 합쳐서 55만 8천 달러, 지금 환율로 7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영화 만들어서 100년 뒤에 개봉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100년 뒤면 감독, 배우 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텐데 아니 대체 그런 영화가 정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루이 13세에서는 존 말코비치 되기라는 영화로 유명한 미국 배우 존 말코비치를 주연으로 캐스팅해서 영화 한 편을 제작했는데 제목은 100 Years, The Movie You Will Never See, 그러니까 100년, 당신은 절대로 보지 못할 영화였거든요. 그리고 이 제목 그대로 루이 13세에서는 예고편만 공개를 하고 영화 본편은 100년 뒤인 2115년에 개봉하겠다면서 완성된 영화 필름을 방탄 유리로 된 금고에 봉인한 뒤에 루이 13세 지하 셀러에 넣었는데요. 100년이 지난 2115년 11월 18일에 자동으로 이 금고문이 열리면서 바로 이날 영화를 개봉할 거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해피라는 메가 히트곡으로 유명한 퍼렐 윌리엄스 다들 잘 아시죠? 2017년 루이 13세에서는 이 퍼렐 윌리엄스하고 콜라보를 해서 100 Years, The Song We'll Only Hear If We Care 라는 곡을 완성을 했는데 역시
노래가 녹음된 디스크를 금고에 넣어뒀다가 100년 뒤에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이 디스크는 프랑스 꼬냑 지방 점토로 만든 거라서 만약에 앞으로 100년 사이에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해서 금고가 물에 잠기게 되면 디스크도 소멸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아마 지금 이 대목에서 아니 왜 루이 13세에서는 거금 들여서 제작한 영화나 노래를 100년 뒤에 가서 공개한다고 할까라고 궁금하실 텐데 그 의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김 PD, 저번 꼬냑 특집 때 얘기를 했었는데 핀 쌍파뉴 기억해요? 아, 기억납니다. 어떤 거예요? 그랑 쌍파뉴, 뽀띠 쌍파뉴, 어더리, 행부와 뭐 동부와 막 이런 거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이 핀 쌍파뉴는 토질에 따라 분류한 꼬냑 지방 여섯 꽤 포도 재배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랑 샹파뉴와 뿌띠 샹파뉴 포도로 만든 꼬냑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루이 13세는 이 두 개의 샹파뉴 중에서도 꼬냑의 심장으로 불리는 그랑 샹파뉴 포도로만 만들어요. 또한 오크통도 아주 특별한 걸 쓰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0년에서 150년 전에 프랑스 리무쟁 지역 참나무로 만든 티에숑이라는 오크통을 지금까지 계속 손박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꼬냑 지방에서 이 티에숑 오크통 마지막으로 생산한 게 1917년이라고 하니까 루이 13세 만들 때 쓰는 오크통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금방 짐작하시겠죠? 더구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블렌딩인데요. 루이 13세에서는 복합적인 풍미를 이끌어내려고 최대 1200개에 달하는 오드비 원액을 섞는데요. 숙성 연수로 따져보면 보통 40년 이상부터 100년 넘는 원액까지 블렌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 올해 생산한 루이 13세에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4년 무렵에 증류한 오드비도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이걸 또 바꿔 말하면 2024년 올해 증류해서 뽑아낸 오드비 중 일부는 앞으로 100년 이후인 2124년에 생산되는 루이 13세 들어갈 거란 얘기가 되죠. 결국 이렇다 보니까 대대로 루이 13세 생산을 책임지는 셀러 마스터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0년 뒤를 내다보며 꼬냑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뜻을 담아 루이 13세에서는 100년 뒤에 개봉할 영화, 100년 뒤에 공개할 음악까지 만든 겁니다. 제가 25년 넘는 기자 생활 대부분을 살부에서 사건 사고를 담당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루이 13세가 등장하는 사건도 참 많이 봤습니다. 우선 공항 세관에 취재를 가면요, 신고 안 하고 몰래 들여오다가 압수된 루이 13세가 정말 많았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이 루이 13세는 병이 워낙 특이해서 엑스레이 검색할 때 금방 눈에 띄어서 적발하기도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이 루이 13세 뇌물로 받아서 처벌된 사례도 있었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때도 루이 13세가 등장을 했는데 야,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싶습니다. 오늘도 추천곡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나 혼자만 알고 싶은 그런 노래 있으세요? 저는 몇 곡 있는데 그 중에 이재인이란 아티스트가 부른 떠돌이 개라는 게 있는데 아, 이재인 씨 노래 중에 좋은 게 정말 많지만 오늘은 이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노래가 정말 수채화처럼 맑고 아름답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떠돌이 개 둘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왕의 꼬냑으로 유명한 루이 13세 스토리 들려드렸는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